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또 학회에 참석해서 했다가 한글로 메일을 보내거나 자판이 안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자판이 영어밖에 안 되니까 영어로 아무 단어나 쓰셔서 검색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쪽에 보면 이런 자판이 보입니다. 한글 입력기 열기를 하면 이렇게 자판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커서를 둔 상태로, 아니죠. 이걸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쓰면 한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자판이, 이제 한글이 없으면 이렇게 쓰기 힘든 분 있죠. 자판을 외우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고 쓰면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마우스로 클릭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딱, 딱 이렇게 해서 한글을 쓰고 띄어쓰고 지우기의 숫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렇게 움직이면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보면서 하니까 마치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찍듯이 하면 됩니다. 요런 방법이 있고요. 또그 다음에 그 네이버 seneighbor.com이라고 있어요. 주소가 심플 에디션 이 약자일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구글처럼 외국에 가면 인터넷이 되게 느리잖아요. 그 구글에 가듯이 해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면 되는데 자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자판이 보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원래 네이버에서는 이 자판이 안 보여요. 자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뭔가 영어로 검색하고 나면 그 자판이 생긴다는 거였고요. 그 심플 에디션에 가면 바로 이 자판이 보입니다. 외국에서도 편리한 한글 입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그건 이제 인터넷이 느린 환경에서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글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쓰시면 되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글을 쓴 다음에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서 하면 되고, 근데 좀 글자가 많다, 양이 많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냐면 콜스판네트 한글 IME 뭐 이렇게 된 건데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영어 자판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한글로 쓰이게 됩니다. 하고 여기는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 또는 다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검색창을 바로 할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한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이게 어디더라? 이걸 하면 일본어로 되기도 하거든요. 한글과 일본어가 둘다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아까 네이버 심플 에디션과 한글 IME 요구 내용은 저희 책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의 481쪽에 적혀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위해서 외국에 학회에 갔을 때를 염두에 두고 소개를 해뒀습니다.